정부는 대외 기술 본조 계획에 의해서 동남아 여러 나라와 아프리카 신생국 등 9개국의 훈련생을 초청해서 기술 본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과거 남의 원조를 받던 우리나라도 이제는 다른 나라의 원조를 제공하게 됐는데 지난번 태국 훈련생 10여 명은 우리나라 농촌 곳곳을 찾아다니며 사회주 클럽의 활동 상황을 연구 시찰한 바 있습니다. 또한 네팔 방국의 훈련생 한 명은 최신 기계 시설이 완비된 방직 공장에서 약 3개월 동안의 방직 기술을 습득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내년도에도 계속될 것입니다. 주월 한국군 사령관 겸 맹호부대장인 최명신 소장과 본부 요원 00명이 10월 20일 장 국회부의장, 김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군 장성 그리고 수많은 국내외 인사와 가족 친지들의 환송을 받으며 김포공항을 출발 월남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신문사 사장은 자매결연의 뜻으로 기념패를 정정했습니다. 한편 맹호부대 주력 전투부대는 10월 13일 인천항을 출발했습니다. 이날 맹호 장병들이 미제 지함대 수송선에 탑승하자 국회 김종필 의원과 김 국방부 장관, 홍 공보부 장관 등을 비롯한 국내 고위 인사 다수가 장병들의 장도를 환송했습니다. 문화의 달 10월을 맞아 경주를 비롯한 곳곳에서 각종 문화재가 베풀어졌습니다. 보시는 장면은 신라 문화재입니다. 사흘 동안 열린 신라 문화재는 김유신 장군 놀이를 비롯한 각종 민속 놀이와 예술 행사가 있었는데 삼국통일 가장행렬과 화랑 원화행렬 등 축제 행사는 옛 신라시대 문화를 되새기게 했습니다. 경상남도 충무에서는 충무공 한산대첩을 기리는 제15회 한산대첩 기념제전이 베풀어졌으며 각종 행사를 통해서 이곳 주민들은 충무공의 구국정신과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기렸습니다. 제주도에서는 한라문화제가 열렸습니다. 예로부터 바람, 돌, 여자가 많아 삼다도라 일컬어온 제주섬에서는 풍어를 비는 민속제전 등 푸짐한 행사가 펼쳐졌습니다. 공수 특전단원들의 낙하 시범을 신호로 삼군사관학교 체육대회가 열렸습니다. 축구, 럭비 등 두 개 종목에 걸쳐 사흘 동안 계속된 체육대회는 사관생도들의 철도 있고 다채로운 응원전이 장관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삼군사관학교 체육대회에서는 해군사관학교가 종합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경영자와 근로자 간의 친선과 단합을 다짐하는 체육대회가 곳곳에서 열렸는데 이 장면은 그중 삼성 종합체전입니다. 줄다리기, 사무경기, 예비군 경기 등 다채로운 경기를 벌인 이 대회는
규정된 체육 종목이 아니고 독창적으로 만들어낸 경기여서 흥미를 자아냈습니다. 올해 벼농사가 대풍작을 기록해 예상 수확량이 3,569만 섬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처음 목표했던 3,400만 섬을 5%나 넘어선 것입니다. 이러한 풍작은 지난 여름의 혹심한 가뭄도 근면 자조협동의 새마을 정신으로 이겨내고 하수학 품종인 통일벼를 많이 심고 보온 못자리와 병충해 방제 등의 치료를 거두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거두어들이는 철을 맞아 누구나가 벼대기에 참여해서 제때 풍작을 거두어들이도록 해야겠습니다.